최근 강철 부대 프로그램의 인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성공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끈기 있게 협동하며 끝까지 해내는 것. 이 프로그램이 주는 메인 메시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신체와 강인한 정신력에 대해 동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다고 말하죠. 건강한 신체와 강인한 정신력은 지치지 않고 학업에 집중하기 위한 튼튼한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전교생이 주니어 ROTC에 참가하며 미국 명문대학교로 매년 졸업생을 배출하는 학교 랜돌프 메이컨 아카데미를 소개합니다. 랜돌프 메이컨 아카데미는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스카이캐슬에도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학군이 좋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1982년에 설립된 기독교 사립학교로 미들 하이스쿨 과정만 제공하는 남녀공학학교입니다. 학교는 이렇게 크지만 학생 수는 약 310명 정도인 소수정예 학교입니다. 교사 1인당 평균 학생 수는 9명이라고 하네요.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하지만 2021년 기준 한국인은 단 4명이 재학 중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의 한국 학생이 클래스를 이끄는 리더라고 하네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우수한 학업 환경. 랜돌프 메이컨 아카데미는 군사학교이지만 재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고등학생 평균 SAT 점수는 1230점, ACT는 28점이며 심화 과목인 AP 과목을 13개,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수업도 10개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최신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수업 도구로 모든 교수 및 학생들에게 맥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M1 칩이 탑재된 뉴 맥북 에어 모델을 지급했다고 하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군사학교는 공부와 거리가 멀고 신체활동 능력만 뛰어난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시죠? 물론 평균 SAT 점수가 1350을 넘고 AP 과목을 20개 이상 제공하는 탑 명문 보딩스쿨들에 비해서는 덜 경쟁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돌프 메이컨 아카데미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 성과와 받은 장학금의 액수는 매우 훌륭합니다. 전교생이 주니어 ROTC, 미국 공군과 연계된 유일한 학교답게 주니어 ROTC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9에서 12학년 모든 학생들이 참가하는 이 프로그램은 체력 향상을 위한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공군의 핵심 가치인 리더십 기술 및 협동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양한 스포츠 활동. 재학생들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도 매우 다양합니다. 선진국에선 스포츠 활동을 꾸준히 해온 학생들이 명문대학교 진학에 유리하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시죠? 랜돌프 메이컨 아카데미는 학생들이 계절마다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약 15개에 달하는 스포츠 종목과 그에 맞는 시설을 갖춰놓았습니다. 봄에는 플래그 풋볼, 소프트볼, 골프, 테니스, 축구, 트랙앤필드, 야구를, 겨울에는 레슬링, 농구, 수영을, 가을에는 배구, 크로스컨트리, 테니스, 축구, 미식축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정말 많네요. 개개인의 입시 역량 강화. 명문 대학들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중요하게 보는 또 다른 한 가지, 바로 학생이 특정 분야에 갖는 깊은 관심과 경험입니다. 랜돌프 메이컨 아카데미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주니어, 시니어 2년 동안 4가지 유망 분야 중 적어도 한 가지를 선택하여 매우 심도 있는 학습 과정을 이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대표 프로그램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망 분야는 바로 에이비에이션. 요즘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전공이죠. 놀랍게도 랜돌프 메이컨 아카데미는 학생들의 비행 실습을 위해 자체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학교 처음 들어보셨죠? 스스로 비행을 해볼 수 있으며 관련 인턴십의 기회도 제공받게 되는데요. 또 해당 코스는 드론 수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유망 분야는 하이플라이트입니다. 졸업 후 미군 입대를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미국 사관대학교 준비 과정인데요. 실제로 랜돌프 메이컨 아카데미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미국 공군에 입대한 사례가 많다고 하네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랜돌프 메이컨 아카데미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제공합니다. 이렇게나 많이요. 학생 건강관리 시스템. 학생들의 신체 능력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학교인 만큼 건강관리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직한 캠퍼스 내 클리닉 센터. 캠퍼스 내 학생들을 위한 병원이 있습니다. 윗월스 메디컬 클리닉에는 경력이 풍부한 베테랑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학생들이 몸이 좋지 않아 관찰이 필요할 때 머물 수 있는 병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계적인 의료정보 관리. 학교가 학생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정보를 관리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의료 정보는 가족에게도 전
전송이 가능해 한국에서도 의료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속한 이송이 가능한 대형 병원.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엔 1마일 미만 거리의 대형 병원으로 직원들과 함께 신속하게 이송하여 최대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랜돌프 메이컨 아카데미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학교를 이런 학생에게 추천하고 싶네요. 첫 번째, 학업의 신체 능력도 좋아 대학 입시에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싶은 학생. 두 번째, 미국의 육사나 회사 등 사관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 세 번째, 엄격한 생활 습관과 훈련을 통해 사회적 능력을 키우고 싶은 학생. 내 얘기하는 건가?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커넥티드를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